운행 시 연비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인 회생제동과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제동이란 차량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구동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인데요. 차량 핸들에 위치한 패들 시프트 레버로 회생 제동량을 변경해서 연비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동량은 0에서 3단계까지 나뉘며 계기판을 통해 회생 제동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좌측 패들 시프트 레버를 당기면 회생 제동량이 1단계씩 상승하며 차량 감속도가 커지고, 우측 레버를 당기면 회생 제동량이 1단계씩 낮아지며 차량 감속도가 작아집니다. 이때 우측 패들 시프트 레버를 1초 이상 당기고 있으면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좌측 패들 시프트 레버를 계속해서 당기고 있으면 정차가 가능한데요. 이것을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이라고 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은 회생 제동을 극대화하여 브레이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차량 속도가 시속 3km 이상일 때 패들 시프트를 당기고 있다가 놓으면 기존에 설정한 회생 제동 단계로 돌아가며, 시속 3km 이하일 때는 패들 시프트를 놓아도 정차 제어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 작동 중에 가속 페달을 이용하여 정차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